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이 되죠? 오늘 나오는 줄 친구가 우리 프로그램하고 이제 결이 좀 맞을지. 사실 이분이 줄 서는 데는 달인이에요. 줄은 정말 잘 서요. 줄은 기가 막히시지. 아주 그냥 뭐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맛집 아니고 뭐지? 옷집. 옷집? 옷집이요? 옷집, 신발집. 옷집, 신발집? 이제 신상을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누구시지? 누구신데? 왜 갑자기야? 왜 갑자기야? 병아리 같은 우리 언니 여기 있네. 아이고. 제가 한 60g 먹나 봐. 이제 목구멍을 닫아야 돼요. 소식자 1, 딴다가 소식자 2. 바람은 밥 다 먹었어? 네, 배불러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떡볶이 다 먹었어. 배불러요, 저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온다고 그랬어. 아니, 소식자 아니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거 맞으세요? 어쩌려고 왔어?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제가 먹방에 이렇게 나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세연 언니도 왔는데 뭐 내가 못할 게 있을까 싶어서. 이게 뭐야? 우와! 와우! 우와! 10명이 먹을 수 있는. 아유, 이거 금방 먹지 뭐. 우와, 문어! 우와! 여기는 문어가 올라가네요. 네. 아, 낙지가 아니라. 너무 잘 나온다. 와. 평소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래요. 이거야말로 대짜죠, 이게 바로. 저희 아버지가 해물찜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 비주얼 보여드리고 한번 모시고 와야겠어요. 지금 아래다가 뭐 새우에 홍합에 지금 뭐 지금 와 게도 있고요. 게도 있어요. 우와. 와 맛있겠다. 너무 잘 나온다. 우리 달림님 먼저 푸세요. 달림님. 아니 근데 왜 콩나물이 없지? 이걸 보시고 콩나물 찾으시더니. 아이고 세상에 저 언니 좀 콩나물만 좀 푸네. 하고 해물 진짜 많이 들어있어. 아구. 아구 조그만 아구. 거를 그냥. 응? 어? 아구가 없어. 잠깐만. 아니. 뭘 고르시는 아구, 거예요? 아구. 아구예요. 아 예, 오케이. 아구.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알 같은 건. 문어 안 드세요? 문어. 문어 같은 게 오래 식어야 돼요. 아, 그러면 다음 햇님님이 푸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혜님 시원하게 푸는 거 한번 구경 좀 하세요. 그냥. 저는 지금 답답해요 속이. 야 꽃게 너무 아쉽다. 와 이거 하나 가져가야죠. 아 자른 거 안 가져가겠어요. 아 새우도 하나 가져가야죠. 그리고 우리 소라도 하나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채소도 그럼 살짝 하나만. 미나리? 미나리 하나 살짝 색깔을 위해서. 예예. 건프로도 갑니다. 건프로 가시죠. 저도 안쪽을 한번 아구로 공략하고. 아이고, 아구 좋게 보셨네. 아구랑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저도 요 알. 알 하나 갖고 왔고. 전 새우 갖고 갑니다. 새우. 아, 홍합도 홍합 가져가시고. 요 하나 더 갈게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퍽퍽해질 때 전에 가야지,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아, 좋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맛을 한번 볼까요? 안 매워요? 근데 여기가 너무 신선해. 양념 너무 좋아. 맛있어. 완전 신선해. 이게 사실 비주얼이 양념이 좀 짜 보이기도 하고 좀 찐득찐득해 보였거든요. 근데 깊은 맛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런 걸로 양념을 한 느낌보다는 깊이 있는 감칠맛이 엄청나는데? 이거 진짜 볶음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부드러워. 이거 너무 맛있네. 와, 너무 맛있네. 감맛은 감칠맛이랑 달큰함. 와. 흔들리지도 않고 근데 신선해. 민테오 알 드셔보셨어요 방금? 여러분 아구 드셔보세요. 아구는 어머. 그냥 게살이요. 게맛살. 게살이? 웬일이야? 아니 어때? 좋아요. 좋아. 진짜 그 게맛살처럼 부드럽고 이게 잘 씹혀가지고 와. 좋아요. 자
너무 맛있네요. 아. 네, 진하고네요, 진하고.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누나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왜 안 질겨요? 어머머. 식감이. 아니, 누나 나 드셔보자. 누나가 진짜 안 질겨. 미쳤는데? 그러면은 잠시. 응? 뭐 좀 더 드릴까요? 네. 아, 아, 잘라야 되는구나. 이거 또. 아, 요 정도가 사이즈가 좋아요. 이게 또 부드럽다고 하시니까. 거의 문어 맛을 보시는. 이게 저 문어, 문어 ST죠, 이 정도면은. 어때요? 어. 문어 맛이 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문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맞아, 문어 잘 씹히는데요? 아니 이거 아, 내 해산물도 진짜 신선하다. 진짜 신선하네. 너무 신선하다. 신맛은 감칠맛이랑 달콤한 굉장히 볶음처럼 뭔가가 아우 이 아이들이 전을 못 이기네. 오 파전 들어야겠다. 오 어 냄새가 들어왔어. 오 너무 깔끔치. 예술 점수 9.9. 나 기술 점수 9.9. 아. 오, 밥이다. 아, 나 이것도 볶음밥, 볶음밥. 어떡해. 와, 이거 4인분 같은데. 오케이. 그런 기운이 있는 거야. 김치가 아삭아삭 씹혀요. 김치가 들어가서 아까 아구찜 나물 소스가 아니라 새로 하신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따로 메뉴를 팔아도 되는 어떤 그런 해물 김치 볶음밥 같은 느낌. 어, 너무 맛있어요. 아까 아구찜도 그랬지만 맛이 강력한데 신선함도 강력해요. 아, 진짜 희한해. 희한하게 막 짜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검프로 밖으로 비상으로 우리 프로끼리. 와 이거 뭐 말도 안 되네 이거. 눈에 띄게 주는 거 아,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먹으면 당연히 줄죠. 눈에 띄게. 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딱 넣고. 내가 먹은 아구찜 볶음밥보다 제가 진짜. 아라 씨도 볶음밥이 맛있었나 봐. 맛있죠, 맛있죠. 볶음밥은 못지않게 다 먹었어. 네, 네, 네. 아, 뿌듯합니다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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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세상에. 이거는. 이만해도 쉬워요. 다라 씨 같은 분이 보시면 기 죽는 비주얼이야, 이거. 산더미처럼 있으면 좀. 기세가 너무. 와우. 여기도 문어가 들어가. 아니, 근데 문어를 참 부드럽게 잘 삶는 분이시네요. 와우.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전에 느꼈지만 신선한 거 보세요 재료들이. 아니 너무 신선해요 진짜. 색깔이 투명해 투명해. 저희가 이거 보시면 아구간도 있어. 어? 어머 아구간? 어머 아기간? 귀하죠. 그렇지. 바다에 투하를 하라고. 나는 맞아. 아기간 더 주세요. 아기간 추가돼요? 추가. 추가. 안 돼. 쉽게 먹을 수 없는 재료죠 이거. 아기간을 넣어준다고? 아 그래도 추가로 안 써있나봐. 야 근데 저 가격에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처음만 봤자 네. 아유, 먼저 좀 에? 자요? 표정이 약간 아까랑 너무 왜냐면 너무 슬픈 표정이 나와가지고. 식곤증이 와가지고. 식곤증이 벌써 왔어요? 지금 이미 두 번째 식사잖아요. 에? 이미 찜은 끝났고 이게 이제 두 끼째인데. 아, 에이, 첫 번째 식사가 안 끝난 거야. 우리가 아직 안 일어났잖아. 훔친. 훔친. 아, 눈이 잠깐만. 어, 나 잘못 들었나? 오늘 한숨 쉬는. 아니, 근데. 아니, 새로 시작하니까 약간. 아유, 세상에나.
행님님 먼저 푸시죠. 아, 그럴까요? 예. 문어만 먼저 먹을까요, 그럼? 문어는 너무 많이 또 익히면 또 이게 질겨지거든. 아, 진짜 많이. 딱 우리 네 명 먹을 거 있네. 자자자. 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와 끝났네. 여기 들어있는 문어는 또 찜에 있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른데 좀 더 익으면 비벼져. 진짜 안 먹어도 돼요? 문어는 아 네 그럼 문어 하나 드릴까요? 아 네 작은 다리를 하나 여기? 아 네네네 네. 또 복스럽게 먹어주세요. 아 공유 찬스 공유 찬스가 없다니까 공유 찬스도 국물입니다. 국물 좀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이거 와, 바닷가에 놀러온 느낌. 아이고. 아까 찜 때는 제가 문어 다리를 먹었잖아요. 또 다르네요, 식감이. 국물이 쫙 나오면서. 여기 좀 더 탱글탱글하지. 아까 그건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찜이었으니까. 부드럽게 먹었어요. 아, 국물 먹어야 돼요. 천국이야, 천국. 지금 싹 여기까지 왔는데. 와, 근데 아까 진짜 그렇지만 와, 향도. 권율 찬스. 권율 찬스가 없다니까. 권율 찬스. 권율 찬스가. 국물입니다. 국물 좀 좀만 더 많이 내요. 진짜 정말. 와, 국물이 미쳤다, 진짜. 아니, 여태까지 먹은 메뉴들이 다 맛있었잖아요. 그 메뉴의 맛있음의 기억을 다 씻어내려줄 만한 그런 국물의 인상입니다. 추운 곳에서 이 국물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국물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무슨 결론이에요, 지금? 아, 녹아버린다니까, 사람이. 말이야? 저는 이 국물을 한 입 먹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영락 없는 국물파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구나. 오늘 조금 추웠잖아요. 네. 와. 힘들어질 때는 또 막 내 다리에 다리가 바늘로 찍는데도 다리 아기 바늘 어디 있어요? 어, 이거 아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건 아구고? 이거 너무 조금인데? 아, 이거는 안 돼. 찬스! 아, 예? 찬스! 아, 예? 첫 번째로 뜨기 제가 찬스. 아 이렇게 하시면 해 찬스. 그럼 일단은 아기가 먼저 푸세요. 드세요. 드십시오. 그러면은 해니 찬스 아기가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휴. 아 죄송해요. 어떡하지? 아이고. 진짜 이거 다 아니죠? 아 잠깐만 들어봐요. 이게 흐드러지나 보다. 흐드러져 이거. 아기가니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쪼개졌나 봐. 어머 냄새 봐. 어머 아기가 냄새가 너무 좋네요. 아기가니 싹 쪼개졌네. 여기 조금 있다. 이거. 여기 어디 갔어요 나머지? 여기. 아 이거 조금 있다 여기. 아 이거 조금 있어. 아 이거 부서져. 그때는 건강해져. 먹어요. 너무 귀하다 이거는. 나도 한번 먹을게요 아기가. 아까 다라 씨 김치 먹듯이 그 정도만 먹었어요. 어머 나에게로 왔네. 와 진짜 부드럽다. 어머 나에게로. 응? 뭐야 이게? 와 진짜 부드럽다. 어 진짜 푸딩처럼 없어졌는데요? 우와 아기가 진짜 부드럽다. 이거 잘못하면 안 씻어나면 되게 비린 거 아시죠? 아니 약간 진짜 냄새 나요. 약간 쓰고. 네 맞아 쓰고. 땅콩 소스 먹는 거 같아요. 땅콩 소스 먹는 것처럼 꼬소해가지고 묵진해가지고 버터라니까 지금. 아. 그거 미더덕인데? 아 그럼 내가 살짝 먹은 게 다 먹은 거야. 네 맞아요. 아 진짜로? 와 입에서 남는 이 향이. 아 너무 맛있지. 그래서 이 국물이 되게 슴슴하면서 진한 맛이 나나 봐요. 맞아. 그 아기 간 때문에. 네, 녹진한 맛.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아 아기 간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세상에. 아, 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뭐 꽃게 빼고는 좀 해물탕을 전체적으로 한번 네. 먹어볼까요?
저는 일단 아구를 하나 펐습니다. 오, 근데 진짜로 진짜 신선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20분지 났죠? 짠. 아기도 너무 부드럽네요. 찜에 있는 아구 굉장히 쫄깃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아구는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잡자마자 다 떨어질 정도로. 살이 오동통하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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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이거 이리. 이게 해물들이 식감들이 다 달라. 어떤 거 더 부드러운 게 있고 어떤 거 더 쫄깃한 게 있고. 아까 전 쫄깃했는데 지금 너무 부드러워져서 깜짝 놀랐어. 완전 대박이다. 우와. 우와. 이거는 보신이죠, 보신 완전. 진짜. 이게 뭔 보신이지. 맛은 너무 먹어? 이리도 한번 쓰셨는데. 너무 시원하네요. 사우나 온 것 같아, 사우나. 네, 이거는 올겨울에 몸이 따뜻해질 어떤 보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은 아구를 하나, 전 야채와 함께 이렇게. 먼저 그러셨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딱 먹을 수 있을 정도. 오, 야. 네, 와우.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찜보다 이게 진짜 훨씬 소식자 스타일이에요. 이게. 소식자 스타일. 아구가. 훨씬 부드럽게. 훨씬 부드럽죠. 확실히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나 봐. 되게. 꼬막도 싫어. 맛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메뉴까지 이렇게 끝까지 왔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